나만 똥꼬리 스테이크 하나 먼저. 와, 왜 이렇게 이뻐? 자, 저희 우리가 샀던 스테이크 나왔습니다. 오~ 오~ 진짜 예쁘다. 플레이팅 봐. 플레이팅 진짜 예쁘다. 이게 약간 베이징 덕 스타일 굉장히 약걸로 해서 오랜 시간 해서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.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겉이 약간 모르는 게 되게 바삭해 보여. 뭔가 바삭촉. 윤기가 잘 흐른다. 야, 이거 아, 이건 진짜 맛있다. 약간 향이 약간 드는데요. 근데 맛있는 향은 나를 부르잖아요. 네. 입맛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. 뭐 진짜 맛있나 보다. 원래 가슴살은 살짝 퍽퍽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나 봐요. 가슴살하면 비계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통째를 그렇죠. 해서 요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양념을 좀 배게 해준 것 같아요. 좀 촉촉하게. 엄청 담백해. 약간 불량을 쫙본 느낌? 그렇지. 그리고 양념도 돼서 약간 간장 베이스 양념도 되고. 근데 나는 너무 좋은데? 아, 괜찮네. 아니 이거 먹으니까 안 껍질이 이렇게 바삭한데 어떻게 속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죠? 이거는 춘장의 트러플 오일인 거예요? 네네, 트러플 오일이랑 이제 사과도 들어갔고요. 어우, 두 개 같이 괜찮네. 춘장의 트러플 너무 궁금해. 오, 맛있겠다. 오, 맞아. 트러플. 진짜로 춘장이랑. 와, 어때? 어떤 맛일까 얘기 좀 해줘. 형,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트러플 오일. 신기하다. 소스가 되게 특이하네. 와, 진짜 맛있다. 이거? 대박. 춘장에 트러플 오일 같이 있는 건데 이거 와. 트러플 오일 향이 진짜 잘 어울. 장난 아니다. 와, 나 아직 안 먹었네. 어쩌고 잘 먹었어. 와, 식감 장난이다. 이게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? 아, 오일도 좀 형 잘 묻어야죠. 맛있어요. 맛있죠? 오! 약간 다른 느낌인데. 눈이 떠졌어. 제일 놀란 눈이야, 진짜. 와, 이렇게 떠졌어. 저게 제일 놀란 눈이에요. 와, 말이 안 되는데? 현역 시절에 이 음식을 접했으면 나는 완전 단골 됐겠다. 고단백에다가 살 안 찌고. 요새 풍기는 그 풍미라 그런가? 입안에서 딱 맞아, 터질 때 풍미가 장난 아니야. 다시 달리나요? 윤성민 선수 생각 올려가지고 하니 끝나지 않았다 역시 전투력입니다. 보야말 투아웃까지 끝난 게 아니니 그래 야구에서 나왔잖아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죠. 이거 맛있겠다. 고추냉이. 고추냉이. 난 약간 장어 느낌. 장어 먹는 거. 맛있겠다. 두매. 고추 아니에. 야. 끝났어. 야, 일루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가는데요.